안녕하세요. 금주의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. 바뀐 건 주간 수집품일 뿐인 정말 업데이트입니다. 문제는 이놈들이 지난주 업데이트 내용에서 28일에 종료된다고 했으면서 지난주와 변함없는 그대로의 상태로 방치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. 물론 이번주에 빅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언제나 빅 업데이트 전엔 공지를 해주기 때문이죠. 또 해외에서도 7월 6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. 락스타의 내부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쉐어해주는 GTA 포럼의 테스트 역시 7월 6일로 유치하고 있지만 다음주, 즉 이번주 업데이트 해준다면 매우 놀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 놀랄 일은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. 몇 시간 전에도 그는 같은 이벤트가 다음주까지 연장되는 것 같다. 다음주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데이트 내용이겠죠.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업데이트 발표를 할 계획이라 생각한다 라고 했네요. 레딧에서도 역시 7월 22일은 한여름이 되기 때문에 락스타 시간으로 7월 6일이 초여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. 저는 오늘 어떤 공지가 뜨는지 락스타 홈페이지를 주시하고 뭔가 나오면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뵈요. 빠염!